네, 세계적인 수요 둔화 속에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매일 숨가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부터 전기차 산업 흐름 전반에 대해서 경제부 김태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좀 보조금이 가장 관심인 것 같은데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차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 개편 내용이 어땠습니까? 네,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일 텐데요. 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전반적인 축소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사실 전기차 보급률이 늘면서 보조금이 축소되는 건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요. 세계적으로도 같은 추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개편안을 보면요.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출고가 기준액이 정해졌는데 지난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같이 지난해 보조금 기준의 출시가를 맞췄던 외국 완성차 기업들은 잇따라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나란히 100에서 200만 원씩 가격을 낮춰서 5,500만 원 이하로 다시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 가격을 낮춰서 생기는 손해보다 이 보조금을 전부 다 받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새로운 부분이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보조금을 좀 차등 지급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 올해의 보조금 개편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배터리 성능이랑 또 이제 재활용 가치를 따져서 우수한 그 배터리일수록 보조금을 더 주고 또 이 수치가 낮을수록 보조금을 덜 주는 걸로 이 보조금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굉장히 환경 쪽에서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전기차는 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80%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정말 많은 폐배터리가 나올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과제였는데 이번에 환경부가 이 보조금 체제를 개편하면서 이렇게 가치,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라 이렇게 신호를 준 걸로 해석됩니다. 아, 그런 신호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들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 보조금 개편으로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모델과 국내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 두 차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 이 전기차용 배터리는 크게 NCM이라고 불리는 3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로 나뉩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에 따라서 이 두 배터리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이 LFP는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합니다. 비싼 니켈이나 코발트 대신에 싼 인산철을 사용해서 재활용 가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에 에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번 보조금 체제 개편이 너무 지나치게 해외 업체만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자국 산업을 이렇게 우대하는 거는 모든 세계 정부들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미국만 봐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 LFP 배터리가 최근에 이제 주목 받았던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 조금 전에 이제 장점 중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전기차 시장의 가격 인하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흐름을 하나씩 다 짚어보면요. 네. LF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또 겨울철 추위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겨울철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예. 이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그래서 고급 차종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조금은 좀 비싸더라도 3원계 배터리를 주로 채택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차 수요가 줄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전기차를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 상품이 대중화의 전 단계에서 침체에 빠지는 이른바 캐즘 단계에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캐즘 시기? 예. 맞습니다. 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시기에서는 하이브리드 차종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 전기차만 생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가격을 낮추자 이런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했고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서는 30에서 35% 정도의 가격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저렴한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시작했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 테슬라를 보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산 전기차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세계 시장 공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말했던 이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입니다. 네. 중국은 내연기관을 건너뛰었습니다. 일찌감치 전기차 산업에 집중했는데 이미 다른 나라들이 너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아예 포기하고 전기차 산업부터 추진한 겁니다.
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면 미래 산업을 키우면서 동시에는 자국 내에서도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친환경 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에 집중해 왔는데 이제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해외 시장 진출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네. BYD가 국내에 전기차 승용차를 출시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 대표적인 곳이 BYD인데요. 네. 원래는 배터리 생산 업체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하니까 안 그래도 중국산 전기차가 저렴한데 여기에 가격 경쟁력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품질 측면에서도 유럽 시장에 먼저 진출했는데 기대보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판매 대수에서 부동의 세계 1위였던 테슬라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예. 올해 안에 국내 전기 승용차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은 트럭이나 버스같이 상용차 중심으로 진출했다면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공략하겠다 이렇게 나선 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보조금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국산차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거라 이런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 가치 또 그 아직까지는 그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예. 또 약간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전기차 업계는 어떤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전기차가 대중화 모델을 누가 빨리 내놓느냐 또 얼마나 잘 파느냐가 핵심 시장의 경쟁력이 되다 보니까 네. 이 각 사마다 중저가 모델 출시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기업을 하나 보면요. 기아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이제 보급화 모델인 EV3를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6월부터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존 전기차 모델보다는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경쟁사들이 준비 중인 저가 모델과 경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김 기자가 말한 캐즘 시기 이걸 어떻게 좀 이 업계가 뛰어넘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제부 김태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